고맙습니다. 저번 시간에 두 줄밖에 못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럼으로부터 죠 하자는 것이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시 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담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시 날 만한 법신벌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자, 자력과 타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자력은 타력의 근본,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할 만한 타력, 아까 법신벌 사은의 위력 그랬죠. 그 내용은 사은장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천지은, 부무은, 동포은, 법률은에 보면 그 많은 피은 종목들, 몇 가지요? 16가지인가? 거기 보면 천지의 다섯 가지 은혜를 받고, 부모의 세 가지 은혜를 받고, 또 동포의 다섯 가지, 또 법률의 세 가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 사은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언제나 갚아 주신다 생각이 있으면 자신할 만한 타력이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아까 일처럼 나하고 사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혼자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할 만한 타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법신벌 사은님,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타나는 그 근본 법신벌 사은님은 이 세상에 유물을 총섭하고, 보이든 안 보이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총섭하시는 분이시고, 또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만물, 그 만물을 생멸 성쇠를 관장하는 분이고, 다시 얘기하면 생사죠, 생사. 또그 안에서 수많은 위력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을 얘기할 때는 법신불이라 하고, 이렇게 수많은 위력으로 또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신불, 화신불 그러죠. 그래서 그 수많은 형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이치는 불생불멸이요 인과보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대충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다 바치고 하기도 하고 조금 바치고 하기도 하고,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등산중사님께서 그 얘기를 물으세요. 그대들은 조속신고를 올릴 때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이 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가? 대답을 해볼까요? 확고한 신념이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루어주신다는 신념이 있으십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고. 믿어야 줘요, 믿어야.
이 자신할 만한 타력이다 그러면 확실히 믿고 깨달았을 때 자신할 만한 타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나무뿌리가 땅을 만난 것과 같은지라 그랬습니다. 나무뿌리가. 나무가 땅을 못 만나면 죽죠. 그리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수많은 물도 주고 또 영양분도 주고 하면서 살려내죠, 나무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법신벌 사은의 위력을, 그 은혜를 알면 그렇게 나무가 성장하듯이 우리가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은님께 매달리고 원하고 기도하고 하면 진리는 박대하지 않고 해결해 주신다. 혼자 힘으로 못하면 매달려라. 앞 시간에 법신벌 사은님과 내가 하나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다른 표현으로, 아, 우리는 법신벌 사은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고 생각하면 어떨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귀신 보셨어요? 꼭 귀신, 보이지 않는 세계, 불가사의한 일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전화하려면 선을 쭉 연결해가지고 실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죠. 지금도 그 미국이나 뭐 전 세계에 광케이블이 꽉 깔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하고 그러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뭐가 있죠?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 또 와이파이가 딱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핸드폰도 하고 데이터도 받고 그러죠. 무선으로 지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 우리가 신호만 보내면 바로 답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 인터넷 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강아지 얘기했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종종 체험을 합니다. 제가 그 어머니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제가 전화를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가 와요. 와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방금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또 반대도 제가 전화를 딱 드리면 어머니도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 내가 방금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번호 누르고 있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이 그래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연결돼 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아무튼 계속해 신호를 보내시는가 어쩐가, 아무튼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수시로 그런 체험들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 연결돼 있구나. 연결돼 있구나. 여러분도 그런 체험 있으시죠? 계속 미워해 보세요, 한 사람을. 더 미워.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기운으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기운으로. 근데 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모르면 기도를, 소통을 하려고 안 하죠. 사은님과 나도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하나라고 했지만 하나를 잘 모르겠으면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신호만 보내면 답을 주셔요. 답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연결, 원래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번호 누르고 전화하듯이 사나님께 딱 접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만 하면 되는데 몰라서 안 하고 미래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안 하고. 그래서 이 나 하나님과 내가 딱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전화를 하고 신호를 보내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죠. 근데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화하고 통화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전화했어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간절하지 않고 별로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아버리죠. 응? 안 받으면 말지 뭐. 이것도 기도도 내가 아 이거 반드시 통화해야 된다 그러면 또 하고 또 할 텐데 필요하지 않으면 한 번 하고 말아요. 아예 안 되네.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가 봐. 근데 사모님이 항상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바쁘시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소원 이뤄주세요. 한 개도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많죠. 그거 다 이뤄주려면 한두 것도 없잖아요. 예? 옛날에 그 영화도 있었죠. 그 짐 캐리였나? 예. 예? 브루스 올마이티. 예. 거기서 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신이 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가 들려와요? 신이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들려와요? 기도가 엄청나게 들려오죠. 기도가 계속 들어오네. 계속. 나중에 파일로 정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죠. 쫙 하잖아요. 예. 그렇게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그거 다 언제 들어주고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들어줄까요? 간절한 거. 계속 오는 거, 계속 와요. 독촉을 계속 해야지, 계속. 이뤄주세요. 그죠? 근데 한번 해가지고, 대문 적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안 하죠. 돈 받으러 갔으면, 못 받았으면 계속 가야잖아요. 그죠? 계속 해야 돼. 주문했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거 아니고, 한번 해달라고 했다고 바로 해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해야죠. 내가 아쉬우면 간절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역시 사원님과 나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딱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고맙습니다 하고 싹 씻죠. 이루어졌으니까. 다음에 또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또 끝났잖아 이제. 그죠? 이루어졌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선물 받으시면 응? 하고 그냥 끝내세요? 누가 선물을 보내줬어요. 귤을 저기 제주도에서 보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왔구만? 잘 먹어야지 하고 끝내세요? 어떻게 해요? 감사 전화를 해야죠.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해야잖아요. 근데 입 싹 씻어요. 이런 괘씸한 사하님이 다 기도를 해가지고 이루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전화를 해야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사 기도죠. 감사 기도.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몇 년 살았어? 25년 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고대하겠네. 요즘에 우리 교당에 이 감사기도 문화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기가 많이 태어나서 그런가? 100일 기도도 하고 돌기도도 하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살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게 자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모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올려야죠. 합격하면 수능기도 우리 했었는데 합격했으니까 땡이고 시험 잘 봤으니까 땡이 아니고 내가 합격했으면 감사하게도 올려줘. 그래서 저번에 학생들이 왔길래 우리 고3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야 고맙지? 선생님들도 너 도와주고 사장님도 너를 계속 해주는데 고맙지 않냐? 그랬더니 고맙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해라. 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 2층 대학장 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간단히 기도를 하고 기도를 몇 입으로 하냐? 기도비를 올려야지. 그랬더니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외상을 해줄 테니까 사장님 외상 해주신다니까 다음에 갖고 와라. 그래서 그랬더니 다음 주에 갖고 왔더라고요. 10,000원, 10,000원. 학생 돈이 어딨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원을 이루고 뭔가를 감사할 일이 생겼다면 감사 기도를 올려야죠. 입싹 씻으면 안 돼.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도 다시는 안 줘요, 이제. 에이, 봐. 너 줘봐야 소용없구만. 그래도 사은님은 그냥 무이의화로 주시기 때문에 또 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감사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사은이와 진짜 하나 된 사람이고 연결된 사람이죠. 그 마음이 안전해지겠어요? 접속을 해야 돼, 접속을. 접속을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받고. 근데 이 내가 사은이 연결돼 있다, 사은님과 하나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좋아도 기도하고. 안 좋아도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해요 항상. 그런데 신심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없어지면 뭐부터 끊어요? 기도부터 끊어요. 기도부터. 에이 별로 위력 없네요. 그러니까 바로 끊어버려요. 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자기 신심을 좀 점검해 봐야 돼. 평소에 내가 기도를 잘안 한다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사원님과 내가 하나 돼서 살고 있는가? 응? 같이 하려고 하는가? 혼자만 나달랐다고 사는 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시간에 아침 저녁 신고 안 모시고 밥 먹을 때 그냥 막 먹고 화났을 때 성질 다 내버리고 미워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는 내가 진짜 원불교를 만나서 대종사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신앙인으로 할수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그래서 이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아서 아, 이 법신불 사원님께서 늘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계신다, 살려주고 계신다 하는 그걸 아시면 이 사은님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다. 그래서 늘 모시고. 이 근원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사은님 하니까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서 다 드러나 있으니까 거기다 하나 다 비면 되다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근본 자리를 봐서 들어가야죠. 그래서 아까 해, 달, 별, 뭐 나무, 산, 다 비는 것도 좋지만 이 법신불 사은님이 다 주제에서 되신다 하는 것을 알고 그 근본을 삼아야 되죠. 그래서 언제 기도를 올리냐고요? 늘 항상이에요, 늘 항상. 여기 보세요.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감사기도, 감사기도.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사죄 참회기도.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결정될 기도. 난경을 당할 때, 또 순경을 당할 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다른 거. 이거 외에 다른 거 있어요?
늘에 늘, 늘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아까 내일이 이루어지면 즐겁죠? 감사하게도 올려야죠. 감사하게도. 좋아. 그냥 그 즐거움, 이거 나한테 왔으니까 즐겨버려 그냥.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90%가 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전의 삶보다 더 불행해진대. 즐거운 일을 즐겁게 다 써버려요. 다 그냥.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고 또는 그 돈을 쓰면서 주의 인심을 다 잃고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거죠. 왔으면 나누고 감사하고. 감사를 이 법심을 사은님 기도 홍금 올리기도 하지만은 주변 사람도 함께 나누는 거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사죄 참회 기도. 근데 보통은 괴로우면 어떻게 하죠? 원망하죠. 원망. 제일 쉬운 게 원망. 원망. 암 걸리면 원망. 내가 왜 이런 게 걸리냐. 우리 아버지도 여기 허리에 그 척수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뭐 거의 아픈 적이 없고 힘도 막 좋아가지고 막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 생기니까 밑에를 못 써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시더라고 한 번은. 아, 내가 지금까지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자식들 잘 키우고 남한테 뭐 특별한 거 없이 해왔는데 이게 나한테 왜 생겼냐. 당신이 제사도 다 모셨거든요. 당신이 할 거 다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왜 생겼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아이고 그러시죠 하면서도 아, 이게 아버지는 별로 교당을 안 나가시거든. 사은이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원망하시더라고. 원망하시더라고. 조상 제사 지내는 거 아무 소용 없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야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 요즘에 조금 다시 좋아지셔가지고 좋아지셔가지고 또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 마음은 조금 누그러드신 것 같아요. 원망하는 마음은. 그런데 괴로운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또는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저주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죄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올려라. 왜요? 왜 괴로운데 참회 기도 올려야 돼요? 전 참회문 할 때 얘기했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 그것은 내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인과를 아는 사람은 원망을 안 해죠. 인과를 아는 사람은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나오죠. 왜 이것이 왔는지 모르니까.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내가 괴로운 일을 지을 행동을 한 거예요. 모르지만, 안 보이지만,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나를 미워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거죠. 나를 괴롭게 해요? 내가 얼마나 괴롭게 했겠어요,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과거에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응? 참회해야 돼, 참회해. 사죄하고. 인과를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으면 못하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결정될 기도를 올려라. 여러분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팍 물어보고 다니세요? 아니면 이쪽이네? 이렇게 하세요? 너무 고전적인가 이거? 네. 네.
어떤 것을 할까 이렇게 하시나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꼭 그 지도해 준 사람이 꼭 맞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와 함께 이 기도를 올려야 결정될 기도를 올려라. 제가 출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4학년 때 출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아, 교훈이 돈을 너무 못 벌는 거예요. 돈을. 아, 이게 너무 좀 그러네. 그리고 주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말이. 그래서 부사님을 옆에서 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가면 행복해질 것 같긴 한데 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어서 내가 결론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여름에 대학 선방이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한 대학 선방인데 대학 4학년 때 대학 4학년에 대학 선방을 갔어요. 가서 그때 일주일간 있으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 뭐 같이 활동하고 없을 때는 나와가지고 계속 혼자 기도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 시간에도 하고 계속 일주일 동안 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출가해라.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내가 와 하고 했을 텐데 이건 안,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내 마음에서 아 출가해야겠다 하고 마음속에서 결정이 나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꼭 상은의 위력이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또는 막 이정 나타나고 이런 것만이 사은의 유력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이쪽으로 가게 해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한번 스스로에도 묻고 옆에 선배한테 묻고 스승께 묻고 하지만은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그러면 아 이쪽 길이구나 하고 알아질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 싶을 때. 그 체험을 하면 잘 모르겠으면 이제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 꼭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은 누가 결정적으로 다시 와서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 체험을 해보시면 하지 말라도 할 텐데 요구하지 마시고 네. 결정이 어려울 때는 결정될 기도를 올려라. 그리고 난경을 당할 때 난경이 뭐죠?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이 뭐예요? 일이 잘 안 될 때 사람 관계가 안 좋을 때, 원만하지 않을 때, 그때는 순경될 기도를 올려라 그랬습니다. 순경될 기도. 우리 많이 하죠.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 기도 제일 많이 하시죠? 우리가 이 기도는 다 해요, 다. 안 좋으니까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이 다섯 번째 순경을 당할 때 그때는 일이 잘 될 때 사람 관계 좋을 때는 기도를 잘 안 한다. 아까 우리 강연할 때도 그랬죠. 그래서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도록 넘치지 않도록 그 잘 되는 거에 취해서 넘치지 않도록 중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실수 많이 해요. 잘 될 때. 이 부자인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 속을 모르고 너 이거 없어? 이거 당연히 있는 건데 없어? 이렇게 안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봤는데 일이 잘 될 때 사람 관계가 좋을 때 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내가
이잘 되는 거에 빠져서 간사해지지 않도록 망령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와요? 그 순경이 더 오래 가죠. 사람 관계도 좋았던 관계가 이어지고 일도 잘 되어지고. 물론 음양상승 위치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오래 지속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모르면 그냥 그건 그거, 나는 나.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내용으로 보면 언제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늘 항상 기도를 하면 늘 항상 사은님의 위력을 얻는다. 그래서 이 사은님께 늘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각오하고 하는 것들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은님에 대한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늘 함께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걸 뒤에 보면 이러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위력 속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을 틀어지게 만들고 또는 다른 일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보죠. 지금도 테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 볼까요? 자, 이 심구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이 신구와의 기도의 뜻을 앞에서 이제 원리를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고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사은님은 누구 편이죠? 여러분들 편입니다. 여러분들 편.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시고 근데 우리가 접속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접속을. 사은님과 친해지려고 해야 되는데 친해지려고는 안 하고, 사은님은 너 같은 편이야 그런데 나는 다른 편이에요 그러고 있고, 우린 하나야 그러는데 아 우린 달라요 그러고 있고 그러진 않은가. 그래서 이 심구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써 계속 올리라. 예. 그러면 사은의 위력을 얻어서 그랬죠. 예. 그 밑에 대종경 교육품 17장에 보면 신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그 예로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들 때에는 자연적 그 마음이 정성스럽게 신고를 올리면 자연적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스스로 봤을 때 이 마음이 왜 도대체 일어나는가? 나면 안 되는데 나만 한다 해도 또 나고 할 때는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려보면 무의이화로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다른 원래의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선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 습관도 마찬가지죠. 습관도 악이 잘 이렇게 자주 범해지는 경우에는 실심으로 고백하고 참회죠. 참회를 잘 하고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인이 개과천선에 힘이 생기기도 한다.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이나 구인의 혈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은의 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위력 그랬는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맛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보세요. 그 밑에 정성 올리면 법신불의 가마를 받아 모든 사마를 물리치고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지의 그 위력을 내가 갖다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지와 합해져 가지고. 이것은 사장님과 내가 하나 또는 맞통하는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신심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실제로 위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은의 위력에 두 가지가 있다 그러셨죠. 현실로 나타난 위력, 무형의 진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위력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법신불 사은님이에요. 대종사님께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들? 물론 법신불 사은님, 대종사 성령이시여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신불 사은님을 대종사님께서 기도를 하는 대상은 어떻게 해요? 법신불 사은님 하나로 모아주셨죠? 통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 아래 들어갑니다. 대종사님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 직접 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법신불 사은님 그리고 대종사 성령이시여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종법사님들 이렇게 봉고하실 때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그리고 대종사 성령이시여 정산종사 성령이시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분께 직접 한 번 더 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들어가는 경로는 법신불 사은님이에요. 법신불 사은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나타나는 위력은 어디로 나타나요? 법신불 말고 뭐가 있죠? 보신불, 화신불이 있죠. 네. 그 위력을 보신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나타난 바 각각을 다 화신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법신불 사은님 통해서 기도를 올리면 그 보신불, 화신불 형태로 위력이 나타나고 형태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효과도 얘기를 하신 법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신과 기도의 효과에 주관과 객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관적 효과는 아까 마음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고쳐지기도 하고 또는 결정 못할 때 기도를 올리면 스스로 결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적 효과죠. 그리고 객관적 효과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천일을 움직여서 만사를 이룰 수 있는 것 그랬죠.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기도를 하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면 그 시간이 참회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경위를 설명하고 왜 제가 이 기도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참회를 하죠.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뭘 하죠? 다짐을 올려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뭘 올리죠? 기원을 올려요. 기원. 그러니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또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한 번 더 다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은 참회로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고 내 서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도 되고 또 감사로 감사함을 생각하면 기쁘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서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죠. 또 사은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고
또 나를 발견하는 시간도 되고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도 되고 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맑아지는 시간도 되죠. 혼자만 잘 살겠다고 내 것만 이루겠다고 또는 나 혼자만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아직도 어린 생각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쁨들을 맛보고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과 기도 그 앞에 부분 중간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이제 기도의 기도 원리와 그 필요성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주의점과 구체적인 방법들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일찍 끝내고 질문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금방 돼버렸네요. 감사합니다.